알쏭달쏭 우리말 바로기 오늘의 프로그램은 소시탐탐입니다. 호텔 직캠이 뭐야? 먼저 첫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네. 진짜? 진짜 몰라? 4K로 나와. 왜? 음악 방송 무대도 중요한데 그 직캠을 사람들이 맞아. 팬들이 너무 좋아해. 아 진짜? 그래서, 옛날에도 있었잖아. 근데 요즘 방송국에서 직캠을 찍으셔. 그러면은 직캠 타임을 한 번 더 해야 돼 무대를? 아니야. 카메라 리허설부터 어떻게 드라이 리허설부터 아니 세팅이 되어 있나 봐. 지금 연도에서 오셨어. 야, 너 알았어? 나 연말에 MC 보고 알았어. 연도 아, 나 그냥 리허설을 했다? 리허설 그냥 했는데 찍혀서 올라가더라고. 직캠. 직캠은 직접 촬영한 캠 동영상의 줄임말입니다. 주로 아이돌의 무대 위 모습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말할 때 쓰곤 하는데요. 깔끔하게 편집된 방송 촬영 영상과 달리 더욱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지고 인원이 많은 그룹의 경우 개인별 직캠을 통해 각 멤버의 무대 위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팬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. 요즘은 방송사에서 편집이 없는 직캠 형식을 빌려와 고화질 직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의미를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직캠 대신 공연 촬영 영상 혹은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? 두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생각보다 빨리 타. 빨리 집게. 빨리 집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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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가셨습니다. 안녕. 가셨습니다. RIP. RIP는 영어 Rest in Peace의 줄임말로 편히 잠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고인에게 조의를 표할 때 사용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과 같은데요. 격식이 필요한 진지한 상황보다는 친근한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. 너의 부재에 익숙해질까? 영어인데다 줄임말인 RIP 대신 우리말인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나다지? 아난세야! 물러내! 아니! 나다지? 어? 글씨가 너무 작아! 가운데 있는데? 안 보이는데? 밤! 밤! 뭐라고? 밤이라는, 밤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었어. 감? 야, 밤. 내가 무슨 노래인지 알겠어? 아, 모르겠어, 진짜. 1도 모르겠어. 나도 빨리. 모르겠어. 빨리 얘기해봐. 1도 모르겠다. 1도 모르겠다는 하나도 모르겠다에서 하나를 숫자 1로 바꿔서 쓴 유행어입니다. 캐나다 국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방송인 헨리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를 1도 모르겠습니다로 잘못 사용한 게 시작이었습니다. 진짜 현실감 1도 없어. 그 말이 널리 퍼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는 문법에 맞는 원래 우리말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1도 모르겠다보다는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?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직캠은 직접 촬영한 영상, RIP는 명복을 빕니다. 1도 모르겠다는 하나도 모르겠다로 바꿨으면 어떨까요?